호원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의 근무지인 지역농협이 결국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이농협은 사과문을 통해 먼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땡땡 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땡땡 농협은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또한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는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과 치료비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편 교사의 악성 민원을 해온 해당 학부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홈페이지엔 돈 다 뺐습니다. 이런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네요. 악마가 근무하는 곳인가요? 해당 직원 해고하고 조치해라 등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지영 농협은 지난 19일자로 해당 학부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게시판을 폐쇄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